이게 테슬라의 자신감인가 싶... 아 대박. 미리미리 차선을 바꿨어야지. G80이나 GV80에서 써봤는데 그것보다 반응 속도가 너무 빨라요. 뭐야, 얘 안 바꿔봤잖아. 어쨌든 생각보다 이 호출 기능은 오 되게 잘 되네요. 방금 조금 약간 민폐 같아서 놀랐어. 테슬라 하면 많은 분들이 오토파일럿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실행하는 것도 되게 쉽습니다. 이거를 그냥 두 번 딱딱 누르면 실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파란불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제 핸들까지 다 잡아주는 기능까지 터진 거고, 이 버튼을 통해서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옆으로 하면 차간거리까지 조절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간편해요. 되게 심플하죠? 그리고 차선 변경하는 것도 종류가 있거든요. 제일 이제 민감하게 바꿔주는 게 매드맥스라는 걸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름도 너무 재밌잖아요. 매드맥스. 그걸 설정하게 되면 앞차가 조금이라도 거슬린다 하면은 바로 이렇게 승인 이렇게 해달라고 뜹니다.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차선을 막 바꿔가면서 얘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제가 이렇게 방향 지시등으로 신호만 딱 주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차선 바꾸는 것까지 엄청 빠르게 차선을 또 바꾸고 바로 이렇게 차선을 막 바꿔가면서 얘가 저희가 이렇게 차선 바꾸는 걸 뭐 G80이나 GV80에서 써봤는데 그것보다 반응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얘가 다른 차들이랑 뭐 똑같아요. 차선 잡아주고 코너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차간 간격 맞춰주고 다 똑같은데 아무래도 레이더라든지 카메라 달려있는 개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차들 상황 있잖아요. 이런 게 너무 잘 나타나주니까 굳이 핸들을 잡지 않고서라도 아, 네, 뒤에, 옆에, 앞에 무슨 차가 있구나 이런 거를 미리미리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핸들 잡아주는 것도 되게 오랫동안 이거를 놓고 있어도 알람이 안 뜨더라고요. 다른 차들은 엄청 빨리빨리 뜨는데 얘는 진짜 한 1분은 가는 것 같아요. 이게 테슬라의 자신감인가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얘가 점점 발전을 하게 되면 이 서비스를 통해서 차 종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핸드폰처럼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받아볼 수가 있잖아요. 진짜 나중에는 이 기능을 켜놓고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될 만큼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기능을 누리면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목적지를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차선을 변경하라 그래가지고 일단 승인은 해줘 볼게요. 지금 차가 있는 걸 얘가 여기 빨간색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야 얘 안 바꿔줬잖아. 뭐야 길 잘못 들었잖아. 참네. 꺼져버렸습니다. 이래서 아직까지는 사람이 빨리빨리 판단을 하고 운전을 해야 돼요. 미리미리 차선을 바꿨어야지. 승인해달라 그래가지고 승인해줬는데 결국은 차선 변경할 타이밍을 자기가 못 잡아가지고 결국 지금 제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아직까지는 기술이 발전이 됐어도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차량 호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차량에 연결을 해서 여기 전진, 후진으로 이런 거는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스마트키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핸드폰으로 이런 걸 다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진을 하고 그리고 손을 떼면 그냥 바로 멈춥니다. 그리고 서먼 호출이라고 이제 차량 호출 여기 들어가가지고 스마트 호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하주차장에서 하면은 조금 잘 안 된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기 지금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까지 오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호출을 준비한 중. 오! 오! 오!
대박. 오, 이게 진짜 말로만 들었었던 건데 실제로 해보니까 신기하긴 하다. 이쪽으로 잘 오는지. 사실 아까 자동주차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조금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근데 왜 저쪽으로 가지? 오, 뭔가 아니 지금 뭔가 저 차량이랑 너무 붙어가지고 제가 잠깐 손을 뗐거든요. 손을 떼니까 바로 멈췄습니다. 잘 오는 거 맞겠지? BMW에 박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지? 지금 제가 조금 더 멀리 왔거든요. 차는 지금 저 건너편에 있어요. 여기까지 얘가 잘 올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또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사실 조금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걔가 좀 돌아서 나오는 것까지는 잘 했는데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뭔가 감흥이 별로 없어서 조금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올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있는데 지금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웃기죠? 뭔가 제 혼자 여기를 나를 찾아서 오는 게 너무 웃겨. 어떡해. 아 대박. 어머. 오. 아. 어쨌든 생각보다 이 호출 기능은 되게 잘 되네요. 아까 그 자동주차에서 실망했던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차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제가 차량 밖으로 나왔거든요.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꽤 많은데요. 일단 실내 온도 조절을 이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켜놓을 수가 있어요. 열선 시트까지 켜놓을 수가 있고 실내 온도를 이걸로 이제 조절을 하는 거네요. 온도를 오늘 비가 와서 조금 추우니까 23도로 맞춰 놓겠습니다. 이런 기능까지 습기 차지 말라고 이런 것까지 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카드키를 안 들고 나왔다 했을 때 핸드폰으로도 차량을 다 시동을 켜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잠금 해제 요 버튼만 누르면 차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뿅뿅하고 문 열리는 거 봤죠? 이게 좋은 게 이제 그 차키가 없어도 가족들끼리 이 핸드폰 어플만 있으면 이 차를 공유하면서 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막 카드키 같은 거 챙겨 다니는 것도 사실 번거롭고 한데 이것만 있으면 다 되니까 핸드폰 키를 설정하면 시동까지 이걸로 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적도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방금 조금 약간 민폐 같아서 놀랐어요. 이렇게 크게 들릴지 몰랐는데. 아, 이 기능은 이제 주차장에서 내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쓰면 될 것 같아요. 충전하는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테슬라 충전소에 갔는데요. 이렇게 충전기를 연결하면 바로 충전이 시작됩니다. 핸드폰으로 이 충전 덮개를 열고 닫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충전되는 상황도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볼일을 보면서 얼마나 충전됐나 확인도 하고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차 안에도 모니터 이렇게 떠 있는데 이 화면은 금세 꺼졌습니다. 한 80% 정도 충전될 때까지 한 2, 30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충전 시간도 생각보다 짧고 편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하나의 최신 전자제품이라 불리고 있는 테슬라 모델3의 최신 기술들 중 몇 가지를 직접 써보고 테스트해봤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 불리고 있는 반자율 주행 기술력은 그 어떤 브랜드의 차량들보다 훨씬 더 안정감이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히려 테슬라 측에서 더 발전된 반자율 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법규적인 문제들도 있고 여러 상황들 때문에 아직 적용을 안 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테슬라의 자신감이 전해졌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효용성 대비 그리고 기존 내연기관 차량들과 비교해서 내구성이나 완성도 측면에서 좀 비싼 거 아닌가라는 비판들이 덜어 있는데요. 앞으로 업데이트를 통해 적용될 신기술들을 기대해보자면 단순히 매력 있는 차를 넘어서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브랜드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아이폰이 처음 등장해서 핸드폰의 개념을 완전 바꿔놓은 것처럼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동차 업계의 아이폰이라고 불리울 만한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자제품으로서의 테슬라가 아니라 자동차 본연의 관점으로 바라본 리뷰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도녀의 차리뷰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